드래그레이스 할 때 압박이 드는 볼록볼록 활기통이 너무 예쁩니다. 캘리포니아 간판뿐만 아니라 더블 머플러 이렇게 열면 N2O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레고 테크닉 신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냥 최신 제품이에요? 그냥 신상품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출시가 되는 제품을 제가 어렵게 힘들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레고 테크닉 42111 둠스 다치 차저 되겠습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테크닉을 좋아하시는 분들, 분노의 질주 영화 팬들에게도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자동차 테크닉입니다. 발매가는 149,900원, 부품수는 1,077개, 1,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구가티라든지 포르쉐 911이라든지 랜드로버 디펜더라든지 대형 테크닉 제품들보다는 부품수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차 길이가 40cm 정도 되는 자동차입니다. 실제 차량의 13분의 1 축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대표적인 자동차 영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노의 질주 1편부터 지금까지 총 9편이 제작이 됐고 작년에 나왔던 분노의 질주 홉센쇼는 빈디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피노프 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내년에도 분노의 질주 9편과 10편 그러니까 총 11편까지는 제작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루트 목소리를 했던 빈디젤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디젤의 이름이 도미닉 토레도인데 그래서 돔스 다치 차저라고 써 있습니다. 아메리칸 머슬카의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게 머스탱과 카마로 그다음에 요 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편 마지막 그 명장면 기차 이렇게 달리는데 폴워커와 확 아슬아슬하게 가는 드래그레이스 했을 때의 그 자동차 외관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위에 튀어나와 있는 슈퍼차저 엔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아서 귀한 자동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그릴 자체가 직각으로 떨어져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신형 다치들은 십자가 그릴로 좀 되어 있는데 70년대 갬성 여기서 사실 조금 많이 세련되게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클래식함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스 뜯을 때 이제 또 오! 타이어가 하나가 어디 갔어? 지난 제품들도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또 신제품들도 많이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신제품은 너무 발전해가지고 재밌고 올드한 모델들은 클래식한 맛에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의 또 매력이 다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사각 프레임이 하나 있고 바퀴 4개에 1번 섹션, 2번 섹션, 3번 섹션, 4번 섹션에서 총 8개 봉지 그리고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볼앤 소켓처럼 이렇게 딱 꽂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네요. 1번 봉지가 끝나니까 이렇게 차대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번 봉지 들어가 볼게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3개로 이렇게 여기에 꽂아지고 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오, 이야, 재밌죠?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네요. 2번 봉지까지 끝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 엔진까지 돌아가고 조향장치까지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자체는 거의 만들어진 것 같아요. 3번 봉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에 엔진의 배기구. 멋있다, 멋있어. 테크닉 부품들은 좀 뭔가 안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아, 좋다,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랑 여기랑 해서 문까지 또 완성이 됐습니다. 3번 봉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앞에는 거의 됐고, 뒤쪽이 남았습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바로 리뷰해 볼게요. 2시간 한 10분,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던 다치 차저입니다. 까만색 멋있는 머슬카의 외관을 하고 있고요. 쌓아 올리는 맛은 기존의 테크닉 자동차와 흡사했습니다. 이 안에 깨알 디테일들, 깨알 기믹들이 또 숨겨져 있어서 너무 재밌게 조립을 했고요. 이 녀석이 어디에 나왔느냐 설명서 맨 마지막 장쯤에 보면 분노의 질주 1에 나왔던 거, 4에 나왔던 거, 5, 6, 7, 8에 나왔던 다치들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1편에 나왔던 다치 차저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있는 슈퍼 차저부터 해서 여기에 요 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포도 사실은 같은 기종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RNT라고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얘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편과 6편, 7, 8편은 다른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직사각형의 살짝 둥근 부분들, 70년식 패밀리룩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4개의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까지도 굉장히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치 차저의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이 슈퍼차저 이 엔진 아니겠습니까? 8기통 엔진이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체인 요 녀석까지 같이 돌아가게 설계가 돼 있고 올룩불룩 8기통이 움직여집니다. 갈 때마다 엔진이 멋있게 왔다 갔다 올룩불룩 해주고 앞에 보이시죠? 이 벨트까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향장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겠다, 좌회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 왼쪽 쉽게 움직여집니다. 옛날에 내가 이거 한번 잘못 조립해가지고 바퀴가 걸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실수를 이제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잘하죠? 그리고 제가 조립하면서 초반에 보여드렸었는데 이 부품은 제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스프링 달린 이 축으로 이렇게 움직여만 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앞쪽은 기존에 봤던 서스펜션과 비슷합니다. 스프링만 되어 있어서 오른쪽 왼쪽이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앞 뒤든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서스펜션이 움직여진다. 어떤 지형도 멋있게 달릴 수가 있다. 옆 라인이 진짜 예술입니다. 실제 다치와 굉장히 흡사한 옆 라인을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좀 있고요. 소름 끼치는 거는 사이드가 없고 삼각형이 이렇게 볼록 생뚱맞게 있잖아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차를 보면 사이드가 없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뭐라도 하나 꽂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했는데 특별한 로고나 엠블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여기 또 RNT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이게 1편과 4편의 다치 차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뒷라인이 정확하게 캘리포니아 간판뿐만 아니라 더블 머플러 특유의 일자 테일램프 이렇게 꺾여 있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찍찍 거져 있는 이런 느낌. 앞에와 마찬가지로 뒤에도 이렇게 감싸는 이 뒷부분을 또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열면 N2O 우리가 그 카트라이드 할 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부스터 쓰잖아요. 도미닉도 부스터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스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이 니트로를 폭발시켰는데 결국은 이 레이스하다가 불이 한 번씩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 이쪽 조수석에는 소화기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영화상에도 이렇게 소화기를 놓고 있는 것들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엔진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열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회색의 이런 줄 모양으로 형태를 이렇게 잡아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도 이렇게 문 손잡이를 열어주면 운전대와 함께 의자까지도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어 레버처럼 잡아당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젖혀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젖혀지게 되면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드래그레이스 할 때 앞으로 빨리 나가는 그 가속도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주는 그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딱 틀려서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런 것들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 앞바퀴 드는 요 명장면을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이런 자동차 있으면 하루 종일 갖고 놀았을 텐데 저에게는 이제 전시 용도로 쓰이는 그런 자동차가 되어버렸네요. 어린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만들고 나서 같이 자동차를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도 상상이 좀 되고 분노의 질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딱 멋있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상에 멋있게 나왔던 이 자동차들이 레고로 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